안녕하세요, 딥바입니다. 오늘은 포스터스 비어인데요. 귀요미 지우님이 신청하신 맥주이고, 귀요미 지우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추억과 애환이 담긴 그런 맥주라고 하네요. 일단은 오스트리아 맥주고요. 5도짜리 라거 맥주. 예, 깔끔하고 알싸하고 미디움 바디의 맥주예요. 그러니까 적당 중간 정도의 묵직함을 갖고 있는 그리고 브레디한 맥주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근데 이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사 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프로모션 할때 열심히 사서 예, 그 전용 컵도 받았고 예. 어쨌든 평가를 한번 볼게요. 보통은 별 5개 중에 3개만 받으면 상당히 좋은 맥주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평가질하는 사람들은 3개만 줘도 참잘준 거예요. 근데 이 맥주는 4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맥주죠. 그리고 지금 한번 그 평을 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Foreign Adjunct Lager, this one pleasantly surprised me. 그러니까 Adjunct Lager, 첨가물이 들어간, 그러니까 보리 외에 다른 곡물이 들어간 Adjunct Lager. 이거는 이 맥주는 기분 좋게 나를 놀래켰다. One of the better Adjunct Lager I've had. 그러니까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상당히 맛있는 맥주였다. 그리고 tones of breadiness. 그러니까 향이 아주 그러니까 구수한 빵의 향이 빵 굽는 향이 아주 풍부했다. Huge blowing body. 그러니까 거품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huge blowing body without being too heavy or sweet. 그러니까 너무 너무 묵직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데 너무 달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clean like lager, like an lager. 그러니까 라거 맥주답게 깔끔하고 this beer could be an example for the style. 그러니까 아주 이 맥주는 아주 표본이 된다. 뭐 한국식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섹시한 맥주의 표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전트 라거예요. 보통 아메리칸 에이전트 라거라고도 하는데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 부산물 첨가물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뭐 다른 이상한 첨가물은 아니고 다른 곡식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 그러니까 옥수수 그리고 쌀뭐 그리고 조수수 뭐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넣은 맥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적으로는 대부분 다 부산물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물이 아니라 첨가물을, 첨가 곡물을. 그래서 현대적인 라거 맥주는 대부분 에정드 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에정드 라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15세기쯤인가 그 독일 지역에서 맥주 순수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 맥주의 주조 비율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명시해 놓은 법령인데요. 그러니까 물, 맥아, 효모, 홉이네 가지만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라고 법이 있었어요. 좀어뭐 표준화를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정트 비어라는 건 그것의 대척점이 있는 맥주가 아닌가. 그렇지만 현대적으로 대부분 이제 상용적인 맥주들은 대부분 에정트 라거, 그러니까 한국 라거 맥주 종류나 그리고 미국의 뭐 라거나 뭐 아니 버드와이저, 뭐 밀러 이런 것들은 다 아메리칸 에정트 라거예요. 예,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